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1년의 정초에 이렇게 모여서 축구인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축구협회 원로님들, 이사님들, 대의원님들, 그 다음에 오늘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 또 선수 지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경기에 관한 이제 그 필름을 보았는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통해서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또 아쉬움도 컸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작년에 느꼈던 이러한 기쁨, 보람, 아쉬움을 갖다가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협회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협회에서 행정하는 차원에서 또 각 일선에서 일하시는 지도자, 선수 여러분들은 각 지도자, 선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쁨과 아쉬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금년에 또 앞으로 미래에 닥쳐오는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월드컵 대회 또 카타르에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축구팀이 더 잘하지 못해서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카타르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최소한도 결승전에 올라가고 또 결승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우승할 것을 기억을 했는데 준결승전에서 우리가 이라크에 졌습니다. 우리가 이라크에 졌는데 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어느 신문에서 이라크 대표팀의 감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감독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은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라크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영혼을 바쳐서 축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라크 대표팀 감독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짐작을 하실 텐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라크에서는 그 이라크 올림픽위원회 우리로 치면 아마 대한체육회 같은 기구겠죠. 이라크 올림픽위원회의 책임자 되는 분 약 30여 명이 작년에 무장괴한들한테 납치를 당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이라크 선수들이 훈련하는 가운데 포탄이 터져서 선수들이 다치고 또 대표 선수가 한 명이 뭐 납치가 되고 이런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이 정신력을 가지고 좋은 경기를 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력이 중요하다. 아마 이런 뜻을 이라크 대표팀 감독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축구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때 우리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겼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6.25 전쟁이 끝이 나고 대한민국이 폐허가 되고 대한민국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3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54년에 일본에서 스위스 월드컵에 가기 위해서 일본과 우리가 두 차례 경기를 했는데 그것도 원래는 한국에서 홈 경기를 하고 일본에서 어웨이 경기 한 번 하는 것인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서 두 번 어웨이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이기고 스위스 월드컵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들어가면서 아시아에서는 축구를 잘하는 편이다 하는 평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축구를 잘하는데 왜 한국이 축구를 잘하는지 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축구연맹이 조사단이 와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한국
우리 아시아에서 축구를 잘하는 것은 분명한데 한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축구를 잘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한국은 축구하기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축구하기 좋지 않은 이유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선수들이 이제 축구에 대해서 눈을 뜰 만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된다는 점. 두 번째, 겨울이 길어서 축구하는 기간이 짧다는 점. 세 번째, 한국에 가봤더니 잔디 축구장이 거의 없어서 선수들이 거의 전부 맨 땅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맨 땅에서 축구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느냐 하는 점을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국이 오히려 축구하기가 몹시 여건이 좋지 않다는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축구를 잘하는 것은 이야기하기 힘들다 하는 아시아연맹의 보고서가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축구를 하는 여건은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이 있으나 지난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이제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잔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풋볼센터, 풋볼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더 많이 개선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축구인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여건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축구인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축구 발전에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축구인의 날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 뜻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축구가 많은 발전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저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뵈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